오케이, 얘부터 다시 한번 더, 지난 시간에 틀린 게 많았기 때문에 점검하겠습니다. 오케이, 너는 주머니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니 할 차례인데요. 먼저, 누가다부터 만듭니다. 여기서 누가다는 뭐예요? 너는 가지고 있다부터 만드는 거죠. 너는 가지고 있다. 누가 다 하다시 비동사 넣으면 안 되고요. 너는 가지고 있다? You 넌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넌 주머니에 뭐 가지고 있니? What do you have in your pocket? What do you have in your pocket? 오케이, 그랬더니 대답이 나는 많은 돈 가지고 있는데. Much 그렇죠. I have. 누가다부터 만든다 했죠. 한글 써 있는 순서대로 하면 안 된다 했어. I have. 나는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무엇을? Much money. 어디에? In my pocket. 오케이. 그래서 much money. 어떤, 많은 돈이란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much money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 문장에서 뭐라고 물었어? What do you have in your 그렇죠. What do you have? I have는 do you have? 그 다음에 in your pocket 이렇게 물어봤었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왜 웃고 있는 중이니? 여기서 누가다부터 만듭니다. 누가다는 너는 웃는 중이다부터 만드는 거죠. 너는 웃는 중이다. You are 그렇죠. You are laughing. 뭐라고요? You are laughing. 그러면 너는 웃는 중이니? Are you laughing? 너왜 웃는 중이니? 그렇죠. Why are you laughing? Why are you laughing? 그렇습니까? 얘는 laugh가 웃다였지만 웃는 중이니라는 어떤 시 됐으니까 비동사가 있어야지 표현이 가능한 문장. Why are you laughing? 그랬더니 그 웹툰이 웃기기 때문에. Funny는 웃긴이라는 어떤 시입니다. 그럼 웹툰 funny야? The webtoon is funny야? Because the webtoon is funny. Because the webtoon is funny. 웃긴이라는 어떤 시가 is를 만나서 웃기다가 되었습니다. The webtoon 한번 길어봤죠? It이니까 it 뒤에 사용되는 건 비동사 세 가지 am, is, are 중에 it is가 당연하죠. Because it is funny. 오케이, 그 다음 너의 형은 너의 누나랑 싸우니? 여기서 누가다 너의 형이 싸운다부터 만들겠죠. 너의 형이 싸운다. 이렇게? 그렇죠. 파이트죠. 오케이. 이제 뭘 배우는지 알겠어요? 누가 나를 만들었어요? 누가? Your brother가 뭐 한다? 파이트 한다. 파이트 하다시니까 비동사 얼씬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다시면 두가 들어가야 되는지, does를 넣어야 되는지, 그 다음 고민인데, 여기엔 does가 들어갔네. 왜 does가 들어갔죠? Your 그렇죠. 그가 싸운다 하고 똑같은 규칙이죠. He fights 하듯이 your brother fights 해야죠. 그래서 묻지 않는 거 누가다 완성시켰습니다. 너의 형이 싸운다. Your brother fights. 너의 형은 싸우니? brother 그렇죠. Does your brother fight? 문장 완성. 너의 형은 너의 시스터랑 싸우니? Does your brother fight with your sister? Does your brother fight with your sister?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your brother도 있고 your sister도 있는데 your sister는 니들이 she라고 할것 같아. 근데 she 하면 안 돼. 여기서 her 해야 되는데 이건 아직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얘는 안만 대답하는 사람이 안만 길어봤자 안 합니다. 대신 얘는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Your brother 대답하는 사람은 your brother, my brother 이런 말안 하고 he를 넣어서 대답할 거예요. No. 그렇죠. No, he doesn't fight. He fight는 싸운다였는데 거기다 난 넣으면 doesn't fight가 되죠. He doesn't fight with my sister. No, he doesn't fight with her. 그녀와 싸우지 않는다.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너는 학교에 어떻게 가니? 근데 여기서 누가 다른 너는 간다도. 너는 간다. You go. 고가 하다시니까 누가 다는 이렇게 만들어지죠. 너는 간다. You go. 그럼 너는 가니? Do you go? 이제 완성만 하면 되네요. 학교 어떻게 가니? Rachel, how do you go to school? How do you go to school?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학교에 버스 타고 간다. Rachel, I go. 누가다? I가 go 한다. 어디로? To school. To가 붙어야지. School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무엇이에요? To. 어디, 어디로? 라는 뜻에 to가 붙어야지. 무엇이 아니고, 어디로 바뀝니다. 나는 무엇과 어디가. 그래서 to가 있어야 된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더라? How do you go to school? 그렇죠. 어떻게 가니? 그랬더니 by bus. 버스 타고 간다. I go to school by bus.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어디에 그녀의 이름을 쓰니? 해서 그녀가 쓴다. 누가다부터 만들어야죠. 그녀가 쓴다. She 발음은 write입니다. She write 하면 됩니까? She writes요. 그렇죠. 당연하죠. 잘 알고 있네요. 그녀가 쓴다? She writes. 그녀가 쓰니? She writes. 그렇죠. Does가 빠져나왔으니까 여기 또 S가 없어지죠. She writes. 그럼 문장 완성하면 되네요. 그녀는 her name을 어디다 씁니까? Where does she write her name? 그렇죠. Where does she write her name? Where does she write her name? 어디에? Where? 그녀가 쓰니? Does she write? 무엇을? Her name. Where does she write her name? 여기서 암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그녀의 이름, 다시 말해, 무엇? 그것을 쓴다라고 하면 되죠. 그럼 her name. 대답하는 사람은 her name이란 말 대신에 뭘 쓰겠어? 이시죠. 그거는 이시죠. 그것들은 뭐예요? 그것들. 데이죠. 데이. 오케이. 이스로 바꿔 쓰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그것을 종이 위에 씁니다. Okay. 그녀가 쓴다. 이거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건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Okay. 문장에서 무엇이 중요해? 어디가 중요해? Okay. 그래서 얘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녀가 쓴다. 무엇을 어디에? 이게 말하는 순서예요. 영어를 말하는 순서. She writes it on the paper. She writes it on the paper. 오케이, okay, it은 뭐 대신 왔어? Her name 대신 왔죠? 오케이, okay, 그래서 on the paper가 그 종이 위에 이런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에? 그래서 on the paper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She writes가 여기에 있던 does가 앞으로 나가서 does she write where does she write her name 했더니 she writes it on the paper. 오케이. 뭔가 규칙을 발견하라고 계속 똑같은 걸 반복시키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넌 누구를 사랑하니 해서 너는 사랑한다부터 만들겠죠. 너는 사랑한다. You love. 넌 사랑하니? Do you love? 그럼 문장 완성. Who do you love? Who do you love? 누구를 넌 사랑하니? 그랬더니 나는 나의 가족을 사랑해. I love 그렇죠. I가 love 한다. 누구를? My family를. I love my family. I love my famil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구름은 어디로 움직이는 중이니?에서 그 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다. 누가다부터 만들죠. 그 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다. 그렇지. 더 클라우드 아 움직이다. 무브죠. 움직이다. 무브. 움직이는 중인. 무빙. 이가 있을 땐이 빼고 ing 붙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얘가 어떤 이기 때문에 비 동사 붙여서 어떻다 만들었습니다. 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다. The clouds are moving. 이건 누가다고요? 이게 누가니로 바꿉니다. 누가니? The clouds are moving. 오케이. 그럼 문장 완성. 구름은 어디로 이동하고 있나요? Where 그렇죠. Where are the clouds moving? are the clouds moving? 오케이. 대답하는 사람이 절대로 뭔가를 안 쓰고 안만 길어봤자 하죠. 뭐 대신 뭐 써요? The 그렇죠. 그것들이로 바꿔 쓸수 있죠. 그래서 더 클라우드는 대답하는 말에 등장하지 않고 대신에 데이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Okay, south. They are moving 더 필요 없고요. 어디로인데 더는 무엇에서만 붙이는 겁니다. The car. The book. They are moving south. They are moving south. 그래서 they는 뭐 대신 왔고 the clouds 대신 왔고 그 다음에 south는 어떤 질문? 남쪽으로 란 뜻이니까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south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앞에서? Where are the clouds moving? They are moving south. 됐습니까? 오케이. 오, 오늘 아주 훌륭하게 잘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들도 잘 익혀주시고요. 조만간 이제 어떠시 두 번째 문장 공부하는 거 올려둘 테니까 그것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Very good.